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기아차의 새로운 소형 SUV인 셀토스가 해외 촬영 중에 포착되면서 연목구름은 지난 3부 영상에서 셀토스는 출시와 함께 소형 SUV 시장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콘셉트카에서 선보인 파격적인 디자인이 양산차 그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소형 SUV임을 고려해본다면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멋진 디자인 덕분에 연목구름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국내 포털 쪽에서도 셀토스는 커다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된 양산형 콘셉트와 뭐 90%, 95% 이상 동일한 디자인으로 탄생이 되었는데요. 보수적이면서 전통적인 느낌과 함께 역동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목그룹은 랜드로버에서 가장 젊은 피를 가진 이보크처럼 멋진 디자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은 유럽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된 프리미엄 브랜드의 볼보 소형 SUV인 XC40과 경쟁을 해도 좋을 만큼 멋진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함께 비교해보면 더욱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셀토스는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형 SUV를 고려할 때 콘셉트와 싱크로율에서 동일하다는 점은 사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신차를 리뷰하고 있지만 국내 제조사 차량 중에서 셀토스만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준 차량도 지금까지 없었죠. 따라서 기아차의 디자인 기술력이 정말 높아진 점은 연목구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디자인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SUV와 비교해보더라도 압도적인 인상을 자랑합니다. 상위 차량의 스포티지나 심지어 소렌토와 비교해보더라도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캐릭터 라인이 헤드램프부터 수평으로 테일램프까지 연결하면서요. 차체를 더욱 크게 보이는 디자인 효과를 얻고 있죠. 따라서 코나와 같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코나보다 훨씬 커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께서는 스포티지보다도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성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셀토스의 크기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코나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예상이 되고요. 뭐 코나보다 커봤자 뭐 20mm, 30mm 이 정도만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는 코나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대상인 코나의 디자인이 역동적이면서 기교를 가미한 젊은 감각이라면요. 셀토스는 동일하게 젊지만 좀 더 보수적이고 다부진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전면부 헤드램프 디자인, 특히 헤드램프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세 줄로 깊이감이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조화되는 디자인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연결하는 크롬몰딩인데요. 중앙에는 기아차 엠블럼이 삽입되어 있는 원형 안에 들어가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사륜 존재를, AWD 존재를 연목구름이 말씀드렸죠. 그때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다가 망설인 부분이 있는데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번 4부 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신차 리뷰어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뭐 소위 감이나 또는 뭐 이슈를 위해서 올리는 것은 신차 리뷰어 입장에서 가능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영상부터 보실까요?
이전 영상에서 터레인 모드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터레인이 적용될 수 있다고 뭐 관계자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린 입장에서 사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셀토스는 지형, 최적화, 주행 모드인 터레인 모드가 뭐 제공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 차량급을 생각해 본다면 와, 소형 SUV에 이런 터레인 모드가 제공되는 것 자체가 좀 기가 막힌 것이죠. 터레인 모드는 얼마 전에 출시가 되어서 선풍적인 인기 몰이 중인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 최초로 적용된 첨단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기술은요, 상위 차량, 고급 차량이죠. 고급 차량에 먼저 적용되거나 상위 차량에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에 적용이 되었다는 점은 대형 SUV, 그다음 중형 SUV, 소형 SUV 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소렌토나 산타페에 제공되지 않은 이러한 터레인 모드가 기아차의 새로운 소형 SUV인 셀토스에 적용된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했었죠. 기아차가 인도에서 먼저 공개한 셀토스의 티저 영상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터레인이라는 문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정확히 해석할 수 없지만요, 인도 지역 전체를 뭐 터레인 모드로 테스트했다, 또는 한마디로 터레인 모드가 장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요. 연못구름의 생각은 어쩌면 소형 SUV인 셀토스에 최초로 터레인 모드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기아차의 정확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연못구름의 뇌피셜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터레인 모드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안정적인 접지력을 확보해주는 기술로요, 눈길이나 모래, 지능 등의 환경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지형을 판단하고 차를 조작하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입니다. 연못구름은 영상을 통해서 요즘 기아차의 디자인이 물이 올랐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와, 터레인 모드까지 제공된다면요, 소형 SUV의 지각 변동이 아니라 그냥 뭐 판을 뒤집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상 기정화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전 영상에서 유니크한 디자인의 실내 렌더링을 통해서요, 디자인을 분석해드렸죠. 또한 외부 디자인과 조화되는 디자인을 실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지만요, 소형 SUV임을 고려해볼 때 적용된 소재나 이런 소재에 있어서 고급스러운 소재가 적용되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셀토스의 실내가 드디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아마 인도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국내 버전과 달리 오른쪽에 운전석이 제공되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디자인은 국내에서 선보인 것과 조금 다른데요, 인도 시장은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디자인은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지만요, 자세히 보신다면 국내 버전이 좀 더 세련된 느낌이고요, 국내에서는 12인치에 가까운 크기의 커다란 내비게이션 AVN이죠, 적용이 되었지만 인도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의 특성상 7인치 또는 8인치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옵션이나 트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은 렌더링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측 펑션 키에 크루즈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기판의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되었습니다. 중앙부에는 예상보다 큰 사이즈의 LCD 창이 제공이 되죠. 이 정도 사이즈라면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중앙 쪽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못구름의 소형 SUV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추후에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이러한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추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 같은데 아날로그 계기판과 어우러진 UI, UX는요, 직관적이면서 운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셀토스가 너무 잘 나오면서 연못구름의 기대치가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셀토스의 정보는 6월 20일에 완전히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인도 버전과 국내 버전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겠지만요, 상당수가 일치할 것으로 같은데 연못구름이 세부적인 소식이 공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와서 연못구름도 이 셀토스를 리뷰를 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면부,
후면부, 뭐 측면부 모두 어느 곳 하나 흠잡고 싶어도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아 특히 소형 SUV임을 고려한다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토스의 등장으로 하반기 소형 SUV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셀토스의 등장은 소형 SUV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요. 티저 영상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셀토스의 야간 사진입니다. 신형 소나타처럼 라이팅 기술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발견하셨습니까?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의 중앙부에는요. 연장된 라이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정말 많이 신경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이제 곧 셀토스의 정보가 완전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셀토스의 경쟁력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공감은 연못구름을 격려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연못구름은요. 좋은 신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